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금속으로 된 정물 그리기입니다. 형태를 뜰 때는 높이와 폭을 먼저 잡아주고 가운데 중간선을 그려주면은 좌우 대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통 모양의 정물을 그릴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직선으로 먼저 그려주고 둥그렇게 둘레를 잡아주면은 원형 모양을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빈 공간의 모양을 비교해 주면서 그리면은 형태를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후에 밝은 색이 들어갈 공간을 이런 식으로 페이퍼 타워로 지워주면은 후에 색을 올릴 때 훨씬 깔끔하게 잘 올릴 수 있습니다. 물체 자체가 회색 빛깔이라고 해서 굳이 아이보리 블랙,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만을 사용해서 그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팔레트에 있는 번트 엄버와 울트라마린 블루를 사용해서 검정색을 만들고 기호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해 주면서 그리면은 그림에 들어가는 이 회색, 무채색 톤들이 훨씬 다채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속 물질의 특징은 거울과 비슷하게 주변 사물들을 직접적으로 반사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물을 직접 비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명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밝음과 어두움까지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몸통 같은 부분은 위쪽에 어두운 부분은 테이블 경계선 위쪽에 어두운 환경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둡고 그 중간으로부터 밑에 부분은 테이블의 밝은 부분을 반사하기 때문에 살짝 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물에 생기는 명도 변화와 온도 변화를 몸통의 그러니까 사물에 반사되는 부분에 같이 표현을 해주면은 주변 사물까지 반사한다라는 그 금속만의 체질이 그 재질 느낌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금속 자체의 형태의 면의 움직임에 따라 부분들이 돌아가는 부분에 따라서 반사를 시키는 구역 또한 바뀌기 때문에 형태가 돌아가는 부분마다 색을 변화시켜주면은 훨씬 더 다채롭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또한 빛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밝은 색을 써줘서 명도 대비를 강하게 표현해 주세요. 녹이스러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을 적절히 섞어서 황토색을 만들어서 칠해주면은 현재 올라와 있는 푸른빛의 몸통색과 잘 어울리는 황토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가장 밝은 색과 주변 색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빛 퍼짐 효과를 내주면은 금속 특유의 부드러운 재질감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부분도 밝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색깔을 직접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의 명도 대비를 충분히 진하게 해주면은 금속에 빛 반사시키는 재질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들은 전부 다 동일한 하얀색으로 칠하지 마시고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반사를 시키는 부분에 또 따라서 약간의 채도와 명도 변화를 주면은 그림이 좀더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모든 하이라이트가 같은 밝음을 공유하면은 그 말은 그 모든 하이라이트 부분이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림이 평면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혹은 밝은 부분을 줄때 최대한 다채롭게 다양하게 변화를 줘야지 사물의 입체감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림의 중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물감을 조금 두툼하게 써주면은 색의 선명도가 훨씬 잘 드러나게 됩니다. 유화의 두툼한 질감이 사물 자체의 질감하고 잘 교차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물감이 두툼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색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기 때문에 빛을 반사시키는 재질의 특성이 훨씬 더 강조가 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표면 자체에서 물감을 섞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되, 옆부분으로 퍼지는 부분을 마른 붓으로 효과를 주면은 물감들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주둥이의 밑쪽 부분은 왼쪽 사물의 녹슨 그런 따뜻한 주황빛, 황토색 나는 부분들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조금 강조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사 재질이 강한 사물을 그릴 때는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반사하는지를 확인을 하면은 그곳에 맞는 색깔과 그곳에 맞는 명도를 정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밝은 부분에 퍼짐 효과를 줄 때는 꼭 깨끗한 붓을 사용해 주세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흰색을 한번더 쌓아 올리는데 두툼하게 올리기 위해 나이프를 써서 올려주고 마른 붓으로 주위를 살짝 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가장 밝은 부분일수록 물감을 최대한 두껍게 올려주면은 밝은 부분의 선명도가 훨씬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유화가 주는 재질의 특성상 더 그러합니다. 유화가 올라갔을 때 그런 윤기라든지 그런 두께감이 캔버스에 직접 비춰지는 빛을 훨씬 많이 반사시키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안에서도 훨씬 밝은 효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드라이하게, 플랫하게 그리는 부분과 두껍게 그리는 부분에 대비를 주면은 그림이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